박균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연일 활약이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뭐 많이 부족합니다. 예. 예, 법사위 그 탄핵 청문회 때도 아주 일가를 해주시고 중요한 얘기를 집어내신 것 같은데, 자 먼저 김건희 얘기 좀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 얘기. 예. 이게 지금 황제조사라고 먼저 그러셨죠? 예. 그리고 비공개로 했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게 검찰청사에서 안 하고 어디 뭐 경호처 보안관리실에서 했다는 게 이게 이거 어떻게 현직 검사 생활을 이거 오래 하셨잖아요, 그죠? 예. 아,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일반 서민들, 예. 뭐 이동이 어려운 분을 위해서 출장 조사를 해줬다고 한다면 그건 참 미담이고 인권을 챙겨주는 문제니까 좋았겠지만, 그렇죠. 예. 이것은 좀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어떤 황제 조사를 넘어서 어느 그저 의원들 뭐 표현하는 것처럼 그 불려가서 조사를 네.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정도로 그런 좀 국민에게 실망을 드리는 그런 조사 방법을 택했는데 네. 그 검찰청이라는 곳이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불려나와서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다섯 번을 불려나가서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김혜경 여사도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근데 왜 김건희 여사는 안 된다고 하는 걸까? 왜 그러는 겁니까? 그걸 뭐, 왜 경호처로 불러서 왜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거기에 그냥 고개를 숙인 모습이라고 봐야겠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게 어떤 경우는 그 안전을 뭐 이유로 들었지만 경호를 문제로 들었지만 뭐 박근혜 뭐 이명박 네. 이재명 대표님이 뭐 안전 문제가 없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겠죠. 네. 그리고 뭐 지난번에 그 뭐 돌진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희생자들 생겼었을 때 혼자 가서 뭐 사고 현장 시청 앞 가서 말이죠. 뭐 추모하고 예. 조문하고 왔다고 홍보 영상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경호원이 따라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혼자 조용히 갔다 온 것처럼 홍보까지 했는데 검찰청이 그보다 더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아니 작년에는 그 재래시장도 막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뭐 떡볶이도 먹고 오뎅도 먹고 네, 시장 상인들하고 만나서 악수도 하고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조사 그 과정이 검찰총장도 이해를 못할 정도로 검찰총장까지 속여가면서 조사를 할 정도로 저렇게 굴종적인 모습을 보면 결과도 이제 뭐 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뢰를 얻을 수가 없는 결과가 나오겠죠. 10시간인가 조사했다고 그러던데. 예, 12시간이라고 했는데 뭐 조서 읽고 식사하고 쉬는 시간 빼면 네. 아마 한 3분의 2쯤만 잡으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8시간 정도? 네, 그 정도라고 봐야죠. 근데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원래는 그 검찰에서 그렇게 조사할 때는 그 비디오 카메라로 다 찍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찍기도 하고 네. 동의하지 않으면 안 찍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근데 아마 영부인을 찍었을 리는 없겠죠. 아, 예. 그 참 희한한 일이 아주 발생해갖고 사람들이 야 저기 진짜 저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예. 의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속여야 할 정도로 저런 본인들이 행태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면 결국은 이제 검사가 그 동일체다. 그렇죠. 국가 조직보다도 국민보다도 검찰 조직을 그 더 네. 충시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검찰 조직도 필요 없고 나만 대통령한테 잘 보여서 잘 되면 되는 것이지 검찰 조직이고 총장이고 동료 검사들의 뭐 저 명예감이고 자존심이고 다 필요 없다. 그 서울중앙지검장 이번에 된 사람이 그 사람이 결정한 거죠. 다. 예, 그렇다고 봐야겠죠. 근데 수사검사까지 검찰총장한테 반발을 해서 뭐 사표를 내느니 마느니 하는 거 보면 그 부부장인가 하는 그 주임검사도 네. 마찬가지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김건희 여사가 불려나와서 조사를 네. 받는 것이 당연한데 네. 어렵게 3년 만에 이렇게라도 조사를 했는데 우리를 폄하한다고 사표를 내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검사는 정말 사표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받아주는 게 옳죠. 아니 피의자가 안 나왔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받아 잡아오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피의자인데 본인들이 이렇게라도 조사에 응해줘서 감사하다는 식으로 네. 마치 뭐 지혜를 잘 발휘한 것처럼 얘기하는 그 태도는 정말 왜 검사를 하는지 네. 국민들의 눈치를 보기는 하는 것인지 좀 의문이 아닐 수가 없죠. 아, 그렇군요. 예. 자, 근데 이게 하극상 논란까지 일던데요. 예. 검사 생활 실제로 법무부에도 계셨고
이거 하극상입니까? 하극상이 맞죠. 아, 그래요? 예. 총장이 지시를 했고 총장이 관심을 갖는 부분. 이 부분을 총장 모르게 추진을 했고 총장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뒤늦게 조사 뭐 종료 2시간인가 3시간 남겨놓고 통보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총장에 대한 명령을 총장의 명령을 사실상 어긴 거 아닙니까? 총장이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지시했고 예, 예. 소환조사하라고. 예. 근데 그걸 서울중앙지검장 그 이름이 누구죠 그 사람이? 이창수 검사장입니다. 이창수 검사장. 예. 그 사람이 자기가 그냥 직거래했네요 그냥. 예, 그런 셈이죠. 김건희하고 직거래했어 예, 완전히. 예, 예, 예. 아, 이건 총장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예,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죠. 감찰을 해서 겨이 뭔가 합당한 징계를 내리든지 아니면 그걸 할 수 없으면은 뭐 그냥 나와서 사임을 하고 뭐 본인의 그 입장을 충분히 민간인 자격으로 그 청와대의 문제점을 용화대의 문제점을 충분히 알리는 그런데 이번에 직거래에서 충성을 다한 그 서울중앙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 아닙니까? 차기가 될지 차차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충분한 보상은 받겠죠. 아, 그러네요. 예. 그게 아니면은 왜 국민의 지탄을 받아가면서까지 그런 충성을 하겠습니까? 야. 근데 일반 검사들이 봤을 때 이 일어난 행태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일반 검사들이 이거 어떻게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진짜 아무리 검찰 정권이라도 내가 일반 검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해도 해도 넘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2,200명 정도의 그 검사. 네. 그 중에 한 2,000명 정도는 자존심 상해하고 아마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봐야겠죠. 아, 예. 아, 그래도 내가 검사인데. 예. 그 경호처 보안실에 불려가갖고. 뭔 검사들이 뭐 지탄받을 예. 일도 많이 합니다만은 네. 그게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특수부의 검사들, 정치 검사들, 그다음에 승진과 인사에 목을 베는 검사들이 그런 네. 행태를 보이는 것이고 다수의 검사는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국민의 네. 권리 구제하고 경찰 수사가 잘못된 걸 고쳐주려고 하고 또 인권을 지킨다는 거 네. 사명감도 있고 다만 열심히. 더 열심히 못해서 문제인 사람들이 있을 뿐 방향 자체는 다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많은데 네. 항상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전체가 매도가 되고 검찰의 어떤 그 제도 개혁이 늘 논의가 되고 뭐 결국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저 뭐 1, 2% 정도 되는 그 문제 검사들에 의해서 검찰 제도 존립 자체가 지금 위협을 받는 상황이 온 것이죠. 의원님 일각에서는 이건 김건희 씨가 이런 식의 황제 조사를 받은 거는 이거는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게 국정농단에 그 부합하는 행태겠죠. 그래 왜 그렇습니까? 지금 모든 지금 사회적 우혹의 중심에 있는 분이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네. 거기에 대해서 단죄하는 모습을 못 보이고. 저 과정에서도 예우를 하고 네. 결과도 뻔한 결과를 내놓는다고 한다면 예. 그런 행태에 대해서 전혀 견제를 못하고 또 그다음에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끼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국정농단 행위를 도와주고 방조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국기문란 행위라고 예.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국가 권력기관이 이렇게 예. 그냥 권익위원회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결정, 네. 명품백을 돌려줄 의무가 없고 오히려 국가 기록 보존성에 보관을 네. 해야 한다고 했다가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고 예. 감사원은 지난번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쫓아내려고 네. 그 뭐 수개월간 표적 감사를 했다가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그 경북경찰청 임성근 사단장이 혐의가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가 네. 지금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지금 일선에서 그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그 경북경찰청의 그 일부 수사관과 상급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그 배신감을 많이 느낄 네.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마 군부독재 시절 이후에 이런 수사는 처음 봤다는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분들이 잃어버린 그 신뢰, 자존심 이걸 생각하면 그것도 문제고 지금 검찰도 마찬가지고 네. 야당 대표 부분은 뭐 언제든지 몇 번이라도 불러서 망신을 주려고 용을 쓰면서 김건희 여사는 부르지도 못하는 이런 행태 이걸 어느 국민이 정상이라고 보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권 하에 이 사정기관들 네. 지금 어느 곳 하나 지금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게 문제인 것 예, 같아요. 예, 검찰, 경찰, 해병대, 예. 국민권익이 모든 사정 권력기관이 지금 엉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에 대한 감시 기능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죠. 예.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거기에 또 정점에 김건희라는
김건희 여사님께서 앉아 계세요. 이게. 예. 어? 예. 예. 결국은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인 네. 그 대통령실, 네. 대통령이 바뀌도록 만들 수밖에 없겠죠. 네. 대통령이 그 성격을 바꾸든 네. 통치 스타일을 바꾸든 그걸 도저히 바꾸기 싫으면은 내려오든 예, 아무튼 정권을 바꿔놓기 위한 노력 성격을 바꿔놓든지 임기를 바꿔놓든지 바꿔놓기 위한 노력이 결국은 범국민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도 깊이 고민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국가기구들 이런 사정기구들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적으로 이용되고 도용되고 있다는 현실 사건 보니까 한심하고 정말 미칠 지경에 어떤 때는 정말 예, 답답하고 예. 말이죠. 예. 가끔 그 댓글을 보내준 분들이 네. 그냥 문자를 보내서 예. 그냥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 맞아요. 어떻게 좀 해달라. 또 요새는 잠도 안 온다. 어떤 분들은 네. 요새 밥이 안 넘어간다. 맞습니다. 뭐 좀 어떻게 좀 할 수 없냐라고 얘기를 해올 때 네. 너무 그냥 저도 그냥 같이 힘들어지는 거죠. 가슴 찢어지는 거죠. 예. 예. 저도 그냥 답답해지고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이런 예. 상황 때문에 아, 내가 지금 이거죠. 해야 할 일을 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그게 참 가슴이 아픈데. 네. 어쨌든, 국민과 함께. 예. 바꿔놓도록 노력을 예. 꾸준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탄핵청문회가 두 번째 열리는데, 본래는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신청이 돼 있죠. 예. 근데 안 나옵니까? 안 나오겠지. 예, 안 나올 겁니다. 검찰청에도 안 나가는데. 예. 국회에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자, 예. 그걸 어떻게. 비틀어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검찰청은 말이야. 저 체포영장 예. 청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기 때문에 아, 강제수사권이 있는 곳에도 안 나가고 있는데 네. 청문회에 나오려고 할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뭐 불출석 통지서가 왔어요? 어제까지는 안 왔습니다. 오늘까지가 이제 마감이 되는데 오늘 보내올지 아예 보내지도 않고 안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증인 신청한 사람 굉장히 많죠? 이번 주 금요일 날이요. 24분으로 기억합니다. 거기에는 그럼 장모 최은순도 있을 텐데. 장모 최은순 씨, 주식 브로커 이종호 씨. 이종호, 아. 예. 그 다음에 뭐 대통령 뭐 실장이라든가. 아, 비서실장. 예. 아, 예. 아. 명품백 그 보관경이라든가 아, 이런 것들 확인을 해야 하니까요. 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아마 안 나오려고 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김건희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뭐, 다음에 꼭 끌어내야겠지만. 그러면은, 김건희 씨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또 이번에 삼부토금 관련 사건, 그 다음에 양평고속도로 그 종점 향한 거, 또 뭐, 과거의 코바나 컨테스트 협찬 문제, 예.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 예. 문제는 청문회에서 좀 얘기를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청문회에서는 명품백 문제, 아.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 예. 두 가지를 중점으로 다루기로 했고, 네. 양평 문제 같은 거는 너무 규모가 크고, 네. 코바나 컨테스트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이번 청문회에서는 다루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네. 굳이 그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뭐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네. 아직까지는 그건 뭐 다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명품백이면은 저 누굽니까? 최재형 목사는 나오겠네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최재형 목사 나와 주실 걸로 기대하고 최재형 있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당연히 나와야죠.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면은 현재 권오수 회장이라든가 예. 뭐 이런 사람들도 증인 출석 요구하셨나요? 예 나와 주실 걸로 기대를 하는데 네. 아마 김건희 여사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분들인 것이라서 아마 함께 행동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다. 그 우려를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민간인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 부분은 형사 고발을 통해서 처벌을 받게끔 하는 것 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행 명령권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정조사, 국정감사에서는 동행 명령권이 있는데 일반 청문회에서는 그 처벌만 형사 처벌만 가하고 동행 명령권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아까 브로커라고 말씀하신 이종호, 예. 이종호는 지난 청문회도 안 나왔잖아요. 예. 그 사람한테는 그 형사 처벌이 국회에서 결의로 갔나요? 이제 아마 이번 금요일까지 마친 다음에 네. 한꺼번에 이제 고발 대상을 선정해서 조치를 취할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의원님의 레이더에는 이종호가 이번에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이번에 나올 사람 같으면 지난주에도 나왔을 것 같은데 아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칫 이게 청문회가 그 뭐 좀 그런 거 아니야.
맹탕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예. 대책 같은 것도 세우셨을 거예요. 사실 것 그런 부분이 있죠. 네. 핵심적인 사람이 안 나왔을 글쎄 때 말이에요. 실체에 다가가기가 좀 더 어려운 문제가 있긴 있는데 네. 그래도 그 또 그 뭐 다른 뭐 증인들이라든가 네. 또 뭐 참고인들을 통해서 아무튼 최대한 실체에 접근하도록 노력을 좀 해야 할 것 같고 네. 그 방안을 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지원 의원은 어디 나와서 큰 거 터진다 뭐 그랬는데 예. 박지원 의원께서 뭘 조사하셨나? 예. 어쨌든 뭐 정보력도 좋은 분이고 또 감각도 뛰어난 분이니까 아마 제가 보니 박지원 의원은 제가 잘 압니다만 그날 나온 얘기 갖고 정리하면서 야 이놈아 뭐 그걸 그게 전공이신 것 같더라고. 예. 다른 이제 소장파 의원들이 조사하고 그런 걸 갖고 예, 예. 자, 그 얘기는 그렇고 지난주에 탄핵 청문회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좀 할까요? 예, 예, 예. 전반적인 평가 좀 해 주시죠. 지난주 탄핵 청문회도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난주에도 뭐 조금 더 필요한 사람들이 안 나와서 네. 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 임성근 사단장의 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그게 분명히 인정된다. 그리고 대통령과 그 주변 참모들, 네. 국방부 간부들에 의한 수사 외압이 있었다. 그리고 경북청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무혐의라고 그 결론을 내렸지만 그 예. 결론은 잘못된 것이었다. 굉장히 허점이 많았고 제대로 증거조차 검토되지 않은 네. 반영되지 않은 결과였다. 이런 것들은 밝혀 지금 낸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과제는 뭐 특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더 밝혀야 할 부분은 그 이종호라는 사람이 네. 어떻게 구명로비 작전을 펼쳤고 누구를 통해서 좀 더 그 구체적인 그 저 실행을 했었던 것인지 네. 그 과정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청문회 때도 의원님이 활약이 많은 특히 임성근에 대해서 말이죠. 예. 당신 그 뭐야 핸드폰 그 제출한 거 예, 예. 비번 깔 수 있냐 그러니까 예. 잊어먹었다 그랬다. 예. 저도 그걸 보면서 실수를 금치 못하겠다. 예, 예.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항상 모든 걸 부정하고, 거짓말하고, 이러는 분인데, 그날따라 갑자기, 제출, 알려줄 의향이 있다고 그러길래 깜짝 놀랐죠. 그래요? 근데 역시나 잊어버렸다는 그런 황당한 기발한 아이디어의 답변을 하는 걸 보고, 네. 반은 우습기도 하고, 반은 좀 실소라고 그럴까요? 허웃음도 나오고, 예.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저한테 아니 그 순간에 국민을 우롱하는 답변을 하면 혼을 내야지 그렇지. 어떻게 거기서 웃고 있냐라고 저한테 그러길래 네. 제가 했던 얘기가 아, 솔직히 내가 그분한테 기대하는 것이 있었으면 화가 났었을 텐데 애초에 기대를 안 하고 한번 물어봤던 거기 때문에 그냥 웃고 말았다라고 근데 그 사람 그날은 했죠. 자기만 증인선서 거부하다가 예. 오후엔 또 갑자기 증인선서 한 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뭐 어떤 심정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아마 그 지난번도 그렇고 그날 오전도 그렇고 네. 계속 그 증인선서 안 한 것 때문에 모욕을 당하니까 그리고 또 그 저 뭐 사촌 동생이라는 박철환 그, 검사 검사가 아마 문자로 뭐저 증언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다고 조언을 해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박철환 검사도 의원님 잘 아시죠? 광주 고검에 있다 그러던데. 예, 조금 압니다. 광주 지역구 아니세요? 예. 예예. 예.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좀 어떨 때는 바른 얘기를 참 많이 하긴 하는데 네. 어떨 때는 조금 답답한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때도 있고 네. 조금 자기 세계가 좀 분명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예. 이제 중요한 그날도 이제 청문회가 그 사람 때문에 난리가 났던 건데 현직 검사가 청문회 열리는데 문자로 조언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또 뭐 전화 통화도 했고 점심시간에 그 전에도 실제로 박철환 검사라는 사람이 그 임성근 사단장의 카페에도 가입해서 예. 활동을 하고 예. 또 임성근 사단과 주로 상당히 상의를 했던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예. 이 사람도 불러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예. 근데 이제 처음에 그 문자로 간단히 네. 답을 줬던 거 네. 그것만 알려졌을 때는 저는 법적으로 어떻든 간에 좀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했죠. 뭐 사촌 동생이니까. 뭐, 네, 사촌 동생이 사촌형을 위해서 이 정도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뭐 그렇죠. 어떤 인지상정상 가능하겠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 나중에 그 보니까 작년에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아, 그거 뭐야, 뭐 있던데 예. 뭐였더라? 수중수색 그 지실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 네. 그걸 되시... 어떻게 피해갈까를 가르쳐주는 걸 보고 정말요? 아, 그게 예. 나왔어요? 예. 그 문제까지 같이 상의를 했었는데 만약에 그때 조금 검사로서 좀 정의관념을 가지고 또는 그 수사의 경험을 가지고 이것은 피해 나갈 수가 없는 일이다. 솔직히 인정하고 그렇지. 좀 그 좀 어떤 단죄를 받는 것이 훨씬 낫겠다.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그 개인을 위해서도 낫겠다라고 조언을 해줬었으면 네. 이런 사태는 안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사촌형만을 생각한 조언을 해줬던 거라든가 그다음에 국민이 다 비판을 하는 사건을 가지고 네. 그 저기 그 팬카페에다가 그걸 옹호하는 글을 올리거나 네. 이런 모습을 보고서 아 이건 너무 지나쳤다. 국민 뜻에도 안 맞지만 사촌 형까지도 망치는 일이었다. 네. 이런 그 저 판단을 좀 하게 됐고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오래됐네요. 같이 이렇게 교류하고 조언 받고 상의하고 예, 한 것이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는 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년 이상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검사가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해서 검사가 된 것도 있지만 네. 검사를 하면서 공적인 지위에 얻으면서 지위에 있으면서 얻었던 경험과 지식도 있을 텐데 그 지식을 그 뭐 사촌형의 범죄 은폐를 하는데 그걸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공직자의 도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범죄 혐의 아닙니까? 엄격히 따져 들어가면 범죄자를 현직 검사가 예. 그것을 조언을 해주고 범죄를 은폐하는데 예. 하나의 내용을 제공했다. 부도덕인 것까지는 분명한 것 같고 네. 범죄까지 될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인을 좀 따져보세요. 그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건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검사라 그러면 야 아, 형입니까 동생입니까 하여튼간에 예. 이건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서 자수하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그건 알려줄 수가 있겠지. 예. 근데 만약에 범죄 은폐하고 오리발 내밀고 더 사실상 2차 가해, 3차 가해를 한 거 아닙니까 최성병은? 맞습니다. 그런 예. 데에 대한 자기가 팁을 줬고 법적으로 조언을 줬다 그러면은 예. 이거는 진짜 특검 들어가면 같이 조사하고 수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도 들어요. 예. 와, 제 생각입니다 이거. 예. 자, 요 그 하여튼 박철환 검사가 새로 나타난 예. 문제 갖고 자 이종호 얘기 좀 하시죠. 예. 네. 이종호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도대체? 아, 이 파도 끝이 없는 것 같아 진짜. 투자사 전 대표인데 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네. 이때 이제 뭐 조금 신분이 공개됐던 사람입니다. 네.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주식 계좌를 관리를 해줬던 네. 그런 인물로 지금 알려져 있고. 네. 이번 사건 흔 과정에서 예. 다루는 과정에서 보니까 너무도 큰 힘을 가졌다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죠. 예, 주가 조작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던 사람이 예. 이 정도 대한민국에 그 큰 힘을 펼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러네요. 그 배경이 뭘까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게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징역도 살아다가 변보석으로 나왔죠, 지금. 예, 아마 그 집행유예를 아.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이 됐을 겁니다. 네. 예. 그 사람의 죄명이라는 건 뭡니까? 도이치모터스 예, 주가 조작 혐의입니다.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그 주가 조작에 가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아. 그 범죄의 공범입니다. 그 의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예. 주식시장을 교란했다는 것은 미국에서 처벌이 아주 엄격한 걸 알고 예, 있는데 예. 한국도 그렇죠. 그거는. 우리도 점차 그렇게 가는 방향이긴 한데 네. 아마 뭐 미국에 비하면 좀 약하긴 하겠죠. 네. 예. 왜 처벌이 이렇게 엄격한 겁니까, 의원님? 그게 네. 어떤 경제적 이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예. 엄벌이지 않고서는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것. 결국은 그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피해자가 직접 없어서 절절한 그 피해를 못 느끼니까 보통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지만 네. 결국은 개미 투자자들의 맞아요. 예. 돈을 빼앗고 기회를 빼앗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서민을 등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네. 다수 서민을 향한 그 저 사기 범죄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맞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자본시장도 교란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주식시장을 예. 완전히 투명하게 해야 가야 건강한 자금이 주식시장에 가고 그것이 기업으로 투자되고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는 것인데 예, 맞습니다. 그걸 완전히 그냥 예. 어? 예. 어?
자, 그 이종호가 그런 사람이고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어나가시죠. 그리고 그 주가 조작을 통해서 그 그러니까 아마 김건희 여사의 주식 계좌 세 개 그 모친 되는 최은순 그분과 아마 주식 계좌 한 개 네 네 개의 계좌를 관리한 것이 입증이 됐고 네. 또 본인도 김건희 여사를 안다라고 법정에서 대답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나와서도 예. 떠들어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나와서 또 VIP라고까지 칭하는 경우 영부인을 VIP라고 네, 칭하는 사례는 내가 처음 보는데 네. 본인한테는 그게 대통령이나 다름이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뭐 어쨌든 23억 몇천만 원의 이익을 그 모녀에게 네. 안겨줬고 그다음에 본인이 입을 잘못 놀리면 또 뭐 김건희 여사를 법정에 세우는데 기여하게 할 수도 있는 인물이고 뭐 그 정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혹시 그 검사 시절에 주가 조작 이런 거 조사 수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없었습니다. 없으세요? 예. 근데 지금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예. 23억에 이익을 남겨서 예. 원래 그 돈 준 사람한테 남겨주려면 어느 정도 주가 조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것까지는 제가 어? 저 자체가 주식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법이에요 이게? 예. 대단한 수법 아니에요? 예. 왔다 내렸다 뭐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예. 예. 제가 그 주식 백지신탁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는데 네. 막상 저 자체는 주식 거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단한 기술자 아니에요 한마디로? 예 맞습니다. 주가 조작이라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겠죠, 예. 정보력도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감각도 있어야 하고 조직력도 있어야 하고 조직력도 있어야 돈도 되네.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겠죠. 왜 그러냐면은 주식 거래를 그 팀을 짜서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조작 행위가 있어야만 주가를 띄우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하니까 혼자서 저지를 수 있는 건 아니겠고 경험도 있어야 할 것이고 아무튼 그 상당한 기술을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돈도 끌어와야 되고, 예. 또 이제 돈 한 사람한테 또 이득도 줘야 되는 것이고, 예. 예. 이번에 김건희 씨가 19억 빌려줬다 그러던데. 아, 예, 예. 그러면 삼부토건에서 이제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멋진 해병 단톡방에 예. 내일 3부 체크. 예. 그 이제. 군 골프장은 3부가 없다고 들어, 3. 예, 예. 없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3부 토건이 분명한데. 예.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야, 3부 토건 주식 사. 뭐, 그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아마 그 전에 뭔가, 그, 대화가 있었을 그렇겠지. 것이고. 그렇지. 그거 좀 그 신경 써라라고, 그, 힌트를 주는 것이겠죠.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누가 감사합니다. 예, 예, 그렇죠. 얼마나 고마워. 그게 아마 그 5월 달 일이었을 겁니다. 예, 근데 3월 달에 이미 3부 토건이 그 어떤 잘 될 것 같은 이런 뉘앙스를 주는 얘기를 3월에 얘기하는 것을 김규원 변호사가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3월부터? 예, 3부 토건에 대한 관심을 갖는 얘기를 3월에 이미 들었다는 것이고 5월 달에는 3부 토건 뭐 체크라는 얘기가 거기 3부 체크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5월부터 그때 시기로부터 그 직후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와 그 뭐 김건희 여사와의 젤란스키 만나고 교류도 시작이 되고 또 그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하면서 그 약 2개월 후에 결국 네. 주가가 5배까지 뛰는 결과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갑자기 갔다 오고 예 그런 거 보면은 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짜고 그랬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는 현재는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 굉장한 정보력을 갖고서 여기에 대응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인데, 네. 과연 이종호의 그 정보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건 정부 차원에서도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문제가 함부로 드러나면 안 되니까 보안 내에 추진해왔던 문제인데, 그것을 어떻게 혼자만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냐? 3부 쪽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도 3월 달에 예, 예. 5월 달 젤렌스키하고 예, 예, 만나기 예, 전에 두 달 예, 전에 예. 야.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죠. 네. 그런데 예. 지금 어제도 나온 기사입니다만 3부 토건에 해외 법인이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답니다. 네. 뭐야 주가만 예. 500 올려놓고 거기서 이득 취하고 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 뭐 뭐야 이제 그 전쟁 이후에 재건 문제가 나타날 때 그때
그 이제 뭐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뭐 사실은 그 전쟁을 누가 이길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어. 그런 걸 생각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죠. 사기성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그때 이제 그 주식시장에 3부 토큰 소문이 쫙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 개미들이 쫙 샀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다섯 배까지 올랐겠죠. 예. 그런 다음에 또 싹 그 주범들이 쫙 또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득을 취하고. 그렇다고 봐야겠죠. 야, 진짜 이거는 기가 막히다 수법이. 근데 이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이제 국가가 같이 참여했다라는 참여 참가? 아직 국가가 참가했다라는 중국 참가했다는 입증은 아직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없지만, 어쨌든 이종호는 그 정부 관계자들도 일반적으로는 잘 알 수가 없는 그 내용 이것을 그 전부터 낌새를 그 차리고 있었다 채고 있었다라는 것 그게 의혹을 갖게는 대목이겠죠. 국방장관이 이제 누굽니까 바뀐다라는 이종섭에서 예. 현재 누굽니까 신원식으로 바뀐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드러났지만 경찰의 조모 경감 예, 자리가 예, 뭐 예. 키우겠다. 예. 또 임성근 사표 쓰지 마. 내가 VIP. 이런 부분들이 이게 단순한 주가 조작범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좀 괴력을 가졌다고 봐야겠죠. 괴력. 웬만한 장관들도 할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그 사람을 죽게 만든 사단장을 구명을 하고 네. 또 이 사람을 사성장군 해병대 사령관은 보통 삼성 장군 아닙니까? 네. 근데 사성 장군까지 만드는 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이걸 알고 있었다라는 것. 이야.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 그리고 조모 경무관 치안감 시키려고 했는데 조모 경무관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승진은 못 시켰습니다만은 징계위원회에서 경찰이 징계하려고 했던 사람을 불문 결정을 받게 만들어주고 오히려 그 조모 경무관이 개입한 사건에서 원칙을 지키려고 거부를 했던 영동포서의 그 형사과장이 네. 오히려 이번에 인사에서 좌천을 받고 네. 그다음에 국방부 결정, 장관의 결정도 뒤집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본인의 네. 말대로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3부 그저 뭐 정보력 네. 그것도 그렇지 3부 회장의 아들이 서울구치소에 좀 오래 있고 싶다고 하니까 서울구치소에 딴 데로 이감 안 가게 예. 그렇게 신경 좀 그 써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넉 달 동안이나 안 가고 그 자리에 있게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예. 이것은 제가 장관이라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괴력이 어디서 나왔냐. 평범한 주가 조작범에 의해서 나올 수는 없는 문제다. 네.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 배우가 누구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평소 VIP라고 자랑을 했던 또 뭐 VIP라는 분의 그 뭐 수행하고 다니는 행정관 이름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네.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그쪽으로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김건희, 것이겠죠. 김건희다라고 우리 합리적 추정을 할 수밖에 예. 없는 거네요. 예. 김건희의 재산 관리자였고 집사였고 예. 예. 만약에 네. 그 국민의 합리적 추론 그게 틀렸고 아니라고 한다면 네. 본인을 위해서든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든 본인이 금요일 날 나와서 글쎄 말이에요. 그걸 밝혀야겠죠. 안 나온다 그러면 뭡니까? 예, 예. 안 나온다 한다면 뭐 숨길 것이 여전히 있다는 얘기일 것이고 인정하는 거 그거보다 그 국민의 그 어떤 그 의문 네. 의혹 이것이 별로 오그러지 않다는 뜻이겠죠. 아, 오그러우면 한국에 오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 나서겠다는 얘기는 그게 사실이거나 더 숨기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 오그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좀 더 압박을 가해서 이종호를 국회에 불러낼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건 없습니까? 좀 작전을 짜셔갖고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것 같고 만약에 네. 이 사태가 더 커지고 예. 계속 정부에서 특검법을 반대를 하고 더 이상 진전이 없다고 한다면 국정조사권을 발동을 해서 아. 그때 국정조사 때는 그 저 동행명령권이 있으니까 그 어떤 강제로 데리고 와서 증언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있는 것이겠죠. 이번에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연패한다 그래서 다 끝나는 건 아니죠. 그러네요. 특검으로 가거나 특검까지 거부하면은 국정조사권을 통해서라도 더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하게 되면 이종호, 김건희, 최은순 다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김건희 여사를 데리고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국회 이제 그 지난번에 법에 따라서 그 증인들 통지서를 주려고 대통령실을 방문을 했더니 200m 전에 경찰관이 바르게 발에 들쳐가지고 접근을 못하게 하고 안에 들어가서
그걸 전달하려고 네. 그저 줬더니 그것을 길바닥에다 던져버리고 맞아요. 이런 행태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게 담당 직원이 그럴 수가 있고 경찰이 서장 마음대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요청을 했겠죠. 네.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 보면 김건희 여사 네. 모시러 갔다가 예. 아마 혼만 나고 쫓겨날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보호를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겠죠. 아니,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거 보면서 예. 이 공적 권력이 아닌 예. 비공식 권력 예. 이게 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인 그냥 A, B 그러면 그냥 A, B로 따라하는 건데 공적인 권력 같은 경우는 야 A 하면은 아 그거 B입니다 밑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비공식 권력이 저렇게 활기를 치니까 무조건 그냥 다 걸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예, 그렇죠. 그런 전 뇌피셜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대통령을 감싸고 있는 인물들 네. 보면은 본인들이 공무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근데 공직자 아닙니까? 그렇죠. 공무원은 충성의 대상이 국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대통령한테 한다 이 말이죠. 경호원이 대통령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던지는 것.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예. 나머지 비서실에 행정을 보는 사람들까지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죠. 이건 무슨 뭐 왕을 위한 뭐 사조직도 아니고 거기 간호들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간호 예, 집안의 노비 예. 간호 예, 예. 공복이 아니고 그렇죠. 간호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기 국힘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분들도 국민의 대표인데 네. 국민의 70%가 바라는 일을 네. 무시를 하고 나는 저 대통령한테 잘 보이면 된다고 눈도장 찍는 일들을 국회에서 그렇게 벌이는 걸 보면 예. 저분들이 지금 본인의 신분을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냐 본인이 국민의 대표라는 것을 지금 알고는 있는 걸까 지난주 금요일 날 법사위도 모르게 예, 예. 막았잖아요 그래서 예, 의원님께서 예. 굉장히 화를 내신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예. 그리고 뭐 여성 의원에게 전현 의원에게 네. 그 물리력을 가해서 넘어뜨리고 다치게 만들어 놓고도 뭐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 사과 안 해요? 우리도 다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박은정 의원도 다친 것 같은데. 예, 박은정 의원도 다쳤고 전현 의원도 다쳤고. 네. 전현 의원님이 그날 이제 그 국힘 의원들이 진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예. 정청래 위원장님 따라서 같이 가고 있는데 예. 본인이 앞장서야. 여성이 앞장을 서야 아... 저 사람들이 폭력을 안 쓸 거다 하면서 앞에 나왔는데 폭력을 당해버린 거죠. 야... 근데 그런 야만적인 일을 해놓고도 사과할 줄을 모르고 당신들이 대화를 안 해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둥 우리도 다쳤다는 둥 이런 얘기하는 거 보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양심도 없다. 오히려 그냥 뭐 대통령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거구나. 국민도 필요 없구나. 정말 정부 여당 사람들이 왜 그런지를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법사위 운영 자체가 참 쉽지 않겠습니다. 예, 예. 번번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네. 이제 이번 금요일은 조금 덜을 것 같습니다. 아, 왜 그래요? 지난번 폭력 사태에 대해서 고발하기로 이미 그 방침을 세웠고 아 그래요? 그게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고 좀 더 나가서는 아예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이걸로까지 그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그걸로 고발하면은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는 유기징역 3년 이상이라 벌금도 없습니다. 그래요? 집행유예 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직 신분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겁이 나서 아마 이제 몸에 손을 대는 일까지는 못 오지 않을까. 근데 그거 어떻게 뚫고 들어갔어요? 저는 그 방송하느라 못 봤는데 그 장면을. 전현 의원이 앞장서 뚫고 들어갔어요? 전현 의원님, 정청래 의원님, 또 저희들 뭐 이렇게 또 보좌진들이 옆에서 좀 만류하면서 그렇게 억지로 들어갔죠. 황당하셨겠네. 그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 예상 안 하셨을 거예요. 첨당해 봤죠. 옛날에 TV에서 봤던 일인데 지금도 22대 국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고 당황했는데 저는 그때 그 상황이 예. 너무 그냥 그 좀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냥 별 생각도 없이 밀고 들어갔는데 예. 보니까 뭐 저도 어디 뭐 누가 이렇게 어깨를 밀치는 이런 카메라에 잡혔더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런 건 뭐 정신이 없어서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의원님 워낙 그 주변에 품성도 온화하시고 온건하시는데 22대 국회 와서 투사가 되시겠습니다 완전히. 그러게요. 정상적인 사람이 이렇게 성격이 나빠질까 봐 걱정됩니다. 아 제가 얘기하기를
1년에 한 번도 잘 안 내는 수준의 화를 글쎄 말이에요. 한 달 사이에 두 번을 냈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주변 사람들을 얘기할 때면 내가 앞으로 절대는 화를 안 낸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번에 또 화를 냈고 이번에도 난 앞으로 절대 화를 안 낼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임성근이 이번에 또 금요일 또 나옵니까? 임성근 사장은 이번에는 아닙니다. 안 나와요? 예, 해병 사건이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요? 집에서 예. 편하게 좀 쉬겠구나. 예, 예. 이번에는 그러면은 좀 뭐야 제대로 뭐 누가 나옵니까? 좀 얘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누가 나와요? 아까 말씀하신 뭐 그 김건희 이런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을 예.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우리 저 대통령 실장도 안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그 이원석 총장이 나올지 모르겠고 아, 그 문제가 있구나. 예.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23억의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을 용기 있게 그 공판정에다가 의견서를 제출했던 어느 뭐 송모 검사가 그래요? 일선에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가 나와주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분들 그다음에 예. 제보자 제보를 했던 분들이 뭐 또 뭐 보도를 했거나 이런 분들이 참고인으로 좀 나오고 그렇습니다. 제보자는 뭐 뉴스타파 기자 이런 분들이 예, 나오잖아요. 예, 예. 그 언론을 통해서 문제 제기했던 분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좀 그 말씀을 좀 통해서 우회적으로 좀 진실을 더 밝힌다든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 네. 이원석 총장이 좀 나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는 본인이 뭐 국회가 그냥 저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네. 그 큰 소리를 많이 쳤으니까 예. 한번 좀 본인의 그 입장에서 뭐가 억울한지 한번 얘기를 할 기회도 갖고 또 이번에 저렇게 일선에서 네. 그 엉뚱한 짓을 파국상을 당해버린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실체에 대해서 좀 얘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와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그 지난번에 그 약간의 해프닝이라 할까? 해프닝 아니에요. 그 정청래 위원장이 이성윤 의원한테 도이치 예. 모터스 주가 조작 당시 있었던 거 아니에요? 물어봤는데 예. 그때 한번 제가 한번 인터뷰했었어요. 이성윤 의원을. 예. 그때 이성윤 의원이 완전히 당했다 그러더라고. 검찰총장이 그때 윤석열이니까 예. 밑에 있는 검사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예. 예.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를 못했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마 그런 뭔가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네. 이성윤 의원이 뭐 굉장히 좀 바르고 그럼요. 또 정도를 추구하는 분이라 맞아요. 고다요 분명히 아주. 뭐 일을 뭐 왜곡되게 할 일은 없었을 텐데 그때는 아마 그때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당시까지는 아마 그 순차적으로 밝혀나가는 과정에서 그 공범들부터 유죄를 받는 그리고 순차적으로 얘기해 수사를 예. 진행을 하는 계획도 나름대로 있었을 텐데 네. 그 뒤로 본인이 바뀐 뒤로 이 진행이 그 뒤로 안 됐다는 것이 말 그러더라고요. 문제가 되겠죠. 예. 아, 되게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번에도 보십시오. 그, 예. 그 명품백 그 뭐 도이치모터스 조사했던 그 검사 그 뭐 사표를 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원석 총장이 조사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얘기를 했더니 열심히 이것도 어렵게 했는데 이것도 어렵게 했는데 자존심 상하 견단 이유로 해가지고 사표를 내겠다고 이런 얘기를 누구예요 그 사람? 김모 부부장 검사라고 하는데 예. 정말 그렇게 네. 눈높이에 안 맞는 일들을 하는 검사들이 있죠. 아 네. 그러면은 이번 청문회에서 의원님은 이런 방향으로 청문회를 진행해야 됐다. 이것이 타깃이다. 뭐 그런 전략이라든가 그런 거 없으세요? 있을 것일 거 많이 그렇죠. 고민하실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들은 그동안에 수없이 문제가 제기가 되어 네, 왔고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주제가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니까 그렇죠. 이게 탄핵에 이를 사안인가 아닌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이제 그 탄핵을 청원한 국민들의 그 청원 내용이 옳은 것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네. 이게 개인 그 김 여사의 개인 비리를 넘어서 국정농단 사건인 것이냐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여를 하거나 방치를 하거나 뭔가 그 여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항이 있느냐 이것을 이제 밝혀야만 네. 그 판단할 수가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좀 뒷부분에 조금 의미를 둬서 판단을 해볼까 노력을 해볼까 이렇게 지난번 지난주에 있었던 금요일날 탄핵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이 유재현 관리가이라든가 여기서 정황상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느냐 예. 800에 7070부터 해서 예.
그래서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발의 긴급 발의 요건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가 정리된 건가요? 지난번 청문회에서는 그건 이제 그 여기서 청문회를 마치고 네. 그걸 토대로 그 탄핵 그 저 아니 그 저 청원 심사 소위로 이걸 넘길 겁니다. 아 그래요? 청원 심사 소위로 넘길 거고 거기서 네. 더 심층 검토를 할 것이고 필요한 사항을 더 확인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그 소위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로 다시 건의를 하게 되면 그때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의장이 보고하는 순서가 예,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결론을 낼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그럼 이제 이번 주까지 하면 두 번 하게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 증인들이 나오지도 않고 예. 그러면 더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정조사로 바로 턴하는 겁니까? 소위에서 좀 더 심사를 할 것이고 예. 소위 차원에서도 또 필요하면 뭔가 노력을 진상조사 노력을 더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전체위로 넘어왔을 때 필요하면 더 뭐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니까 그건 한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을. 야, 국정조사가 답이겠네요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단핵 청문회도 안 나온다 그러면 또 한번 열어봐야 김건희 안 나올 거예요. 사실은 국회 차원의 노력은 이 정도에서 멈추고 그 저 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밝히는 것 이게 훨씬 더 구체적인.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구체적인 진실을 밝힐 수 있으니까 거기서 해주는 것이 더 맞는 것이겠죠. 네. 그러나 대통령이 또 그것도 거부를 해서 네. 또 국힘이 제 의결을 방해를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국정조사라도 해서라도 국회 차원의 노력은 다 해본다. 일단 제 의결 예. 과정까지 지켜보고 예. 그런 판단을 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원섭 총장은 한동훈 그 당시 법무부 장관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한 이원섭 총장이 어제 굉장히 반발을 했잖아요. 예. 그건 결국 이제 한동훈이가 이번 전당대회 때 이제 출마해서 될 확률이 상당히 있다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윤석열과 한동훈 검사들 사이에서도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 이 라인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럴 염려도 있긴 있겠죠. 예, 예, 예. 그럴 염려도 있긴 있을 텐데 지난번에 그 누가 저한테 묻기를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검사들이 예. 이원석 총장의 말을 들을 것이냐 새로운 이창수 검사장의 말을 들을 것이냐고 묻길래 예. 이창수 검사장의 말을 듣기가 쉽다. 법으로 보면 검찰총장이 최상위에 있지만 네. 검사들은 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우리가 우려하는 정치 검사들은 네. 아무래도 인사의 영향을 영향력을 가진 실세의 말을 듣기가 더 쉬워서 네. 이창수 검사장의 말을 듣기가 더 쉬울 것 같다라고 네. 예견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저 예측을 한번 했는데 실제 이번에 보니까 맞지 않습니까? 네네. 아니, 검사장이 그런 얘기할 때 아니 왜 우리가 공개 소환을 못 합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러면 부르지 맙시다. 이런 얘기 한마디들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걸 따라간 걸 보면 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뭐 한동훈이냐 윤석열이냐 뭐 어느 쪽 줄을 서는 것이 더 이익이냐 이런 것들을 그 주판을 튕기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정치 검사들은 당연히 튕기겠죠. 저는 뭐 그런 몇 퍼센트는 안 될 것 같은데 정치 검사들 같으면 그런 짓을 하겠죠. 그리고 예. 이원석 총장은 제가 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게 아, 그래요? 어쨌든 총장이 되기 전에 가장 우수하고 인정할 만한 검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특히 특수검사로서 인정을 했던 것이 능력이 뛰어나서 진실도 잘 밝혔던 사람이고 과거에 그리고 그 남을 인격을 잘 존중해줘가면서 수사를 했지 인권침해를 안 했습니다. 아, 네. 윤석열, 한동훈 검사처럼 피의 사실을 습관적으로 흘리는 이런 일도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기가 검찰총장이 되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네. 역량 발휘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무부의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와 그 중앙지검이 직거래를 해버리고 총장이 얘기하는 것이 잘 안 먹히니까 역할을 못해서 지금까지 어정쩡한 상처로 이렇게 왔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송영호 중앙지검장도 법무부하고 한동훈하고 직결 총장하고도 뭐 특별한 그 관계이긴 하지만은 네. 아무래도 그 자리에 앉혀준 인사권자한테 더 충성을 하고 싶었겠죠. 거기에 줄을 서고 싶었던 것이겠고 그래서 총장이 저는 그 힘을 발휘를 못 해오고 네. 이에 역사에 이렇게 잘못된 총장으로 기록되는 거 네. 이런 것이 참 마음 아픈데 결국은 막판에
최소한도의 그 그래도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 뭐 조금 막판에 좀 그래도 괜찮은 모습 한번 보여보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달성이 안 돼서 저런 처지에 처한 걸 보면 참 그 정권과 그 인사 특히 그 잘못된 정권의 그 좀 힘이라는 것은 검찰마저도 저렇게 가장 엘리트 조직에서 네. 가장 형편없는 조직으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프죠. 아, 참 이원숙 총장이 나오면 대박 나겠네 청문회 이번에. 그렇죠. 예. 근데 쉽지 않겠죠. 그런데 본인도 말 못할 부분이 많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잘못한 것이 너무 많거든요. 잘못한 것도 많고. 예. 그 뭐 야당을 향한 수사와 여당을 향한 수사의 그 형평성 차이를 생각해 보면 할 말이 없는 위치죠. 이재명 대표도 얼마나 예. 저거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과거에 과거의 검사 중에 특히 특수 검사 중에서는 예, 제일 나은 검사였다는 그나마. 것이지 총장 이후의 모습을 칭찬할 여지는 전혀 없죠. 근데 그거보다 이제 못한 게 이번에 그 저 중앙지검 수사팀인 것이고요. 해도 해도 너무 하는구나 진짜 예. 이번에. 자, 시간도 많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검사 탄핵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진행을 하실 것 같아요, 그죠? 확실하게. 예, 예. 그 어떻게 로드맵이 좀 잡혔습니까? 김영철 부장검사라든가. 이번에 이제 금요일 날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네. 다음 이제 그 대기하고 있는 사안이 그 네 명 검사에 대한 탄핵 네. 탄핵 그 조사인데 네. 그나마 뭐 8월 중에 네. 아마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뭐 그 조사 순서라든가 네. 또 뭐 조사 방법이라든가 이것은 이제 추가적인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특검 재의결이 남아 있죠 아직 예. 그렇죠. 그게 이제 8명이 여기로 오느냐 안 오느냐 말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재의결도 통과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죠. 그걸 병행해서 예. 지금 4명 검사 탄핵한 부분들을 예. 또 이제 탄핵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여는 방안 문제. 예.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 때는 다른 건 없죠. 국정감사는 정부기관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예, 예. 근데 국정감사는 정부기관을 상대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뭐, 거기에 증인이나 참고인은 민간인은 당연히 낄 수는 있는 것이겠죠. 아. 예. 공무원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국정조사를 그래요?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뭐 저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이 되는 것이겠죠. 김건희 특검법은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것도 이제 그것도 곧 상정이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이거 뭐 이재명 대표 원내대표 머리가 복잡하겠네. 이거 어떻게 다 배치해야 될지. 그 네. 법사위원으로서 제 역할만 하는 사람도. 바쁜데 원내대표 법사위원장 당 대표님들이야 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예. 제가 많은 걸 너무 여쭤봤고 의원님 예. 못다 하신 말씀 꼭 하셔야 될 예. 이게 있다 그러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정말 아까 그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정말 지금 전국을 생각하면 화가 나서 밥도 안 넘어간다, 잠도 안 한다, 안 온다 하는 분들, 그분들의 그 좀 심정을 달래드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네.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구가 광주 강산구. 광산구 갑입니다. 갑. 아. 예. 거기는 금남로하고 좀 저도 광주 자주 가는데. 아, 거기는 좀 멉니다. 그러니까 아, 송정역. 아, 송정역. KTX가 내리는 송정역과 군공항, 민간공항이 있는 그 지역이 광주 송정역 거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도심지네요, 상당히. 예, 예. 광주 가려면 저도 무등산 가끔 가거든요. 예, 산을 예. 좋아해서 송정역에서 내려서 전철 타고 무등산까지 가고. 예, 저희 지역구를 먼저 거치시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바쁘실 텐데 지금 법사위 준비도 하셔야 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 예, 예. 맹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예, 파이팅 하시고요. 예,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